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내일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완연한 봄날씨지만 일요일에는 장대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영산강 주변으로 황금 물결이 일렁입니다. 노란 유채꽃은 다리 밑에도 산자락 밭에도 만발해 봄을 화사하게 장식해줍니다. 유채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마음까지도 노랗게 물들어가는 듯합니다. 아이가 감기 걸려서 나올까 하다가 나왔는데 노란색이 너무 예쁘고 좋네요. 이거 유채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주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매년 영산강변에는 15,000평의 드넓은 지역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황사가 물러가고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전남 지역 대부분이 20도를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20에서 50mm, 많은 곳인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8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